매진 김아정이에요. 전도사님, 드디어 사진이 나왔어요. 와, 이거 지난 여름에 다녀온 여행 사진이네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왔었죠. 맑은 공기, 상쾌한 바람,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 저는 여행이 너무 좋아요. 저도 여행을 좋아해요. 하지만 사실 여행보다는 집에서 이쪽으로 뒹굴, 저쪽으로 뒹굴, 늘어지게 자면서. 전도사님,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여행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성경 말씀에도 여행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행 이야기, 야곱의 여행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행 이야기도 있죠. 아, 그리고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특별한 여행이요? 네,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긴 여행을 무려 세 번이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겠어요. 과연 행복하고 즐겁기만 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알던 사람들에게만, 또 자기가 살던 곳에서만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었죠.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이야. 지금은 다른 나라로 가서 여행을 하는 것이 무척 쉬운 일이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고요. 무서운 강도를 만나기도 했지요. 또 여행을 하는 외국인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여행을 시작했어요. 바울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까지 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고니온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몹시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바울에게 달려들었죠. 바울은 그곳을 피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와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가 돌을 맞았어요. 아주 조그만 돌을 맞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맞으면 정말로 죽을 만큼 아주 큰 돌을 맞았죠. 이렇게 큰 돌을 맞은 바울을 본 사람들은, 아, 이제 바울이 죽었구나 생각하고는 바울을 옆에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눈을 번쩍, 정신을 차렸어요. 기적처럼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 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이라면 아마, 오, 무서워,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을 피해서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상처도 치료하고 112에 신고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고니온.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전해지게 되었지요. 그 복음이 그때부터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들었더니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참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계세요.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등등등 수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의 복음 이야기를 들은 우리나라의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물론 그분들의 여행도 쉽지 않았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전도사님, 제가 생각했던 여행이랑 전혀 다른 여행이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많이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분들께 감사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인데요. 선교사님들께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과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래요. 와, 이번 주는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와 찬양도 빼먹지 말고요. 맞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그럼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